여러분,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영어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업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생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보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앉은뱅이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 창녀됨이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경수 영어 봉해. 그죠? 한국어로 영어를 술술술. 자, 영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어는 한국말을 뭐야?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 하면 영어 못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된 거죠. 영어는 어떻게 한다? 영어를 뭐라? 영어를 먼저 한국말로 바꾸고 한국말 다시 어떻게? 영어로 바꾼 다음에 다시 영어로 바꿔야 된다. 이 과정을 저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순을 계속 봐야 되니까 이 수업은 사실은 영어를 하는 것보다 뭐예요? 한국말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한국말을 계속 읽으셔서 한국말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는 안 하시니까 지금 하셔야 되겠죠. 자, 성령께서는 아시죠? 성령께서는 뭐야? The Holy Spirit이죠. The Holy Spirit. 이렇게 쓰면서 합시다. The Holy Spirit. 뭐였다? 인도하셨다 뭐야? 근데 다 생각해야 돼. 이제 인도하셨다 딱 하면은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생각나야 돼요. 자, 인도하셨다 뭐 있어요? 그렇죠. 가이드 좋습니다. 가이드. 그죠? 가이드. 이건 친절하게 인도하신 거야. 가이드는. 성경에서 친절하게 인도하셨다. 또 뭐 있어요? 인도하셨다. 레드. 이것도 뭐야? 이것도 친절하게 인도하신 거야.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요. 인도하였던 단어 이 단어입니다. Drove를 썼어요. Drive요. 강제로 인도하신 거예요. 강제로. 그럼 예수님은 순종하셨겠어? 복종하셨겠어? 복종에 가깝죠. 복종인데 힘의 논리에 꿇은 게 아니라 강제로 인도한 걸 어떻게? 그냥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예수님도. 약간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왔어. 그래서 drove입니다. 인도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이죠? 원래는 지저스 있어야 되죠? 그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예수님을. 되게 재밌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도하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도해.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도 인도 받아 또.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인도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도했어. 어떻게 인도했대? 드롭으로 인도했대, 드롭. 드롭. 끌고 간 거예요, 그냥. 지금, 요 바로 전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Jesus was baptized, right? You know the story, right? Jesus was baptized, right? Jesus came to John the Baptist, and John the Baptist says, "I am not worthy to untie your shoelace, right?" He said, "I'm not qualified to untie the shoelace of you." 그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해라. 그 뭐였어? Jesus, the man stronger than I will come, right? The man stronger than I will come, and I have baptized you with the Holy, with water, but he's gonna come and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with fire. 그 말 하신 거 예수님이 baptized 받으셨죠. baptized 받고 he came out of the water and the voice was heard from heaven, right? The heaven was open. 그다음에 뭐랬어요? This is my beloved son. I am pleased with him.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요단강이 다 뭘로 물들었다? 요단강이 the Jordan River was smeared with sins, right? 그 씬으로 물들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요단강이 지금 뭐야? 죄 회개로 가득 찼지요? 그리고 그 죄에 가득 찬 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다시 올라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 죄로 가득 찬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로 읽으면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고 바로 어떻게 해? 이제 광야로 가셔야죠. 광야를. 그러니까 세상죄를 다 지고 갔어요, 벌써. 그죠? 세상죄를 지고 어디로 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로 가득해졌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한테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죄가 있으시니까 받겠어, 안 받겠어? 이제 엄청 받겠죠.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질 때 어떤 마음인지를 완벽하게 아신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받니?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받고, 어떻게 찌르고, 어떻게 공격받고, 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세상죄. 한 사람 죄야, 세상 죄야? 세상죄. 세상죄가 뭡니까? 세상죄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요. 세상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세상은 예수 믿어, 안 믿어요?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아홉 신스 나와가지고, This is
나는 그 뉴스 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음에 난리 나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 이런 게 있어 없어요? 그렇죠. 뉴스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뉴스에는 뉴스 자체가 뭐야? 뉴스 자체가 예수를 없애버렸어요. 뉴스 자체가 예수를 도살했죠. 제가 뭐 물어봤더니 넌 지금 하나님한테 불순종해. 그랬더니 뭐래요? 무슨 일이야? 전 불순종 안 해요. 하나님 한 번 생각도 안 해요. 그랬더니 아침 저녁까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다고 그래요? 이미 잘라버렸는데, 없애버렸는데, 이렇게 얘기한댔죠. 자, 그래요. 자, 어땠다? 그 광야 안으로. 자, 어떻게? Holy Spirit drove Jesus. 광야 안으로 뭐야? Into the wilderness. 해봐, 시작. Holy Spirit. 자, 영어, 한국말로 하는 거냐? Holy Spirit. 어떻게 했다? Drove Jesus into the wilderness. 끝났어. Into the wilderness. 해봐, 드롭. 여기다가, 하면은 여기다가 드롭 아웃을 쓰면 더 좋아요. 하여튼 드롭 상관없어. Drove into the wilderness입니다. 자, 머무셨다 뭐야? 머무셨다. 오, 그렇지. Stay. 잘했어. Stay. 그 광야 안에서. In the wilderness죠. 해봐, Jesus. 주동목이죠, 주동. Jesus 뭐야? Jesus. 머물러 가셨다. 여기 목적어 없으면 머무르려고 간 거야. 갔다는 뜻이 들었어요. Jesus stay. Stay. 어디에서? In the wilderness.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뭐예요? 그치. For. 동안이 뭐였죠? For. 특정 기간은 뭐야? During. 일반 기간은? For잖아. For. 계속 써요. 40 days. 아이고, 40 years? 큰일 나지. 40 days. 자, 동시동작이잖아. 머물면서 뭐야? 어떤 게 주동작이죠? 머문 게 주동작이야. 그죠? 그 다음에 부동작은 뭐야? 유혹을 당하시면서죠? 부동작은 어떻게 표현했어? 컴마.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자, 능동이면 ing. 당하시면니까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당하다. 유혹당하다 뭐지? Tempted. 해봐, tempted. Tempted. 누구에 의해서? By the devil. 마귀, devil. 해봐, devil. 아니면 사탄. Satan. 해봐, Satan. Satan. 사탕, Satan. 사탕에 의하여. Satan. 해봐, Satan. Satan. 자, 다시 갑니다. 자, 계속 하는 거야. 이제 안 보고 쓸 수 있어요. 내가 다 보여? 그는, he. 머무셨다. Stay. 광야 안에서? In the wilderness. 40일 동안. For 40 days. 자, 이거 다 지금 청크로 끊어지는 거 아시죠? 그죠? 이거 뭐라? In the wilderness. 이건 뭐야? For 40 days. 자, 그는 머무셨다 해봐. He stay. 할 수 있죠? 자, 하나 가자. 시작. 원청크. He stay. In the wilderness. For 40 days. 유혹을 당하면 뭐라고? Tempted. 유혹을 당하다 뭐야? Tempted. 자, 시험 당하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마귀는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 뭐야? 테스트래. 두 개 다 똑같아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야. 통과하면, 자, 시험은 잘 보면 어때? 시험은 잘 보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유혹을 이긴 뭐야? 한 단계 올라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약간 게임이요, 게임. 유혹을 잘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시험이 왜 있어? 시험이 뭐야, 시험이?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시험이 뭐야? 시험이 뭐냐면, 자, 십자가야. 뭐라고? 십자가. 자, 부활은 두 개가 있죠. 복음은 두 개야. 십자가 복음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부활의 복음이 있죠. 십자가는 우리 안에 뭘 없앴어? 그렇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었잖아. 그죠? 자, 십자가는 우리 안에 뭘 없앴어? 죄를 없앴어요. 죄를. 자, 내가 죄를 짓는, 내가 지금 과거의 죄, 그지? 지금의 죄, 미래의 죄 다 가져가셨어. 그죠? 십자가는 우리 안에 죄를 없앴어. 그죠? 죄를 없앴어. 근데 아무것도 없죠. 보이죠? 아무것도 없잖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잖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죠. 다시 죄가 들어오려고 그래. 그죠? 다시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부활의 복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나서 천국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뭐랬어? 너희가 뭐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야? 계속 기도해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죠? 자, 보세요.
십자가를 예수 믿을 때 권능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을 때 권능 받지 않아? 예수 믿으면 뭐야?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뭐가 돼? 뭐가 돼?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에 아무것도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네, 그죠? 그래서 예수만 믿고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한테 맨날 밟히고 살아. 세상에서 맨날 밟히고 살아, 그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긴 능력이 없어. 맨날 밟히고 여기 다니는 게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뭐랬어요? 빨리 뭐랬어? 하늘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뭐야?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고, 그지? 권능을 받지 않고 사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권능을 받지 않고 사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갖는다는 거야. 자, 가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기 위해서 뭐 하셔?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뭐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예요. 자, 시험 보면 능력이 많이 생겨, 안 생겨?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테스트 할 때마다 그 테스트를 넘어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갑니다. 그는 머무셨다, 뭐라? He stay. 광야 안에서는 in the wilderness. 40일 동안, for 40 days. 유혹을 당하면서 뭐라고? Tempted. 마귀가 날 시험하는 게 뭐다?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테스트다. 자, 마귀가 왜 나를 시험하게 냅두셨어? 마귀를 이기라고. 아멘? 마귀가 날 시험한 거 왜 냅뒀어? 마귀를 이기라고. 지라고 냅두신 게 아니라 이기라고 냅두신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굴 이겨야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돼.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유하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뭐야 좋은 편안한 소파에 있더라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누굴 이겨야 돼? 마귀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귀를 못 이겨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뭐야 홀로이고, 그치? 함께 있는. 그래서 그러잖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나왔지. 니체가 말한 거, 니체가. 쇼펜하우어, 하이데거가 말한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군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귀를, 내 인생에서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나는 매번 혼자다. 자, 인간은 혼자일 수 있어 없어요? 혼자는 게 불가능하지. 외로움이라는 건요, 외로움이라는 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할 때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 그래서 그러잖아, 결혼하면 어때? 결혼하면 괴롭고 결혼 안 하면 외롭다잖아, 그치?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야? 결혼했는데 괴롭고 외로운 거라잖아.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도 외로울 수 없고요, 결혼한 다음에도 외로울 수 없는 거야. 내가 외롭다라는 얘기 들으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빵꾸난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그는 머무셨다. 또 대지언제 머물다 뭐야? He stay. 자, 한 번에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바로 되지요. 자, 원천크 돼야 돼. 됐죠? He stay. He stay. 그래서 여기 주어하고 동사가 원천크로 나가야 돼. 시작. He stay. He stay. 뭐 다른 거 없나? 없어. 아마 he sat there 되고, 그지? 그지? He lived there. He lived there, 그지? He resided. 좋아. 해봐, reside. Resided. 해봐, resided. Resided. Resident evil에 나온 거야, 이 resident. Resident. 살다. 해봐, resided. 그는 머무셨다 뭐라? Resided. He stayed. He lived. He sat. He stood there. 자, 거기는 뭐야? There. 함께 전사명사죠? 함께. 들짐승들이 뭡니까? Wild animals. Wild animals. Animals야. Animals. 해봐. Animals. Animal 아니에요. Animal. Animal. Animals. 자, 이거 뭐죠? 장음 이거죠. 이거. 으에. 해봐. 으에. 으에. 으에서 얘기하는 거야.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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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에. 에. Animal. 으. 으에서 얘기하는 거야. 으. 에. 에. 땡겨. Animal. Animal. 앵선 넣으면 돼. 에, 넘어. 해봐. Animal. Wild animals. Wild animals. With wild animals. 해봐. With wild animals. With wild animals. 발음 어려워. With가. 지금 W가 세 개나 나왔어. With wild animals. With wild animals. With wild animals. With wild animals.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자,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 짐승들. 자, 짐승 영어로 뭡니까? Beast. Beast. 해볼까? Beast. With wild beasts.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어.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뭐 같아요? 짐승 같죠? 인생은 뭐 같아? 광야 같지, 광야. 그죠? 광야 같고. 인생은 광야 같고, 사람들은 짐승 같고, 거기서 말씀도 못 먹고 살면서
금식하는 느낌이 들 때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짐승들한테 뜯어먹히면서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거기서 말씀까지 없으면 사는 느낌이 드는 게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 인간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40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들어왔어요. 여기 제가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가장 빡세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서울에 가면 윤석정 목사님 있어요. 윤석정 목사님. 아주 빡센 목사님 있어요. 그죠? 윤석정 목사님, 빡센 목사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어디에? 여기를 가셨어. 여기 가셔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하려고 작전하고 가셨답니다. 가셨다가 올라가다 내려왔대요. 올라가다가. 여기 이 광야에 가시면 물병을 꼭 줘요. 물병을. 하나씩 가지라고. 물병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여행은요. 그냥 물여행이에요. 물여행.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도 밖에 나가면 무조건 물 갖고 다녀야 돼요. 물을 항상 갖고 다녀. 왜냐면 안 마시면 바로 탈수거려요. 해가 너무 뜨거워. 막 너무 뜨거워서 막 있으면 막 너무 뜨거워요. 막 뜨겁고 그래서 막 땀.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구름이 딱 있잖아? 그럼 안 뜨거워요. 신기한 게 너무 뜨거운데 구름이 딱 있지 그럼 안 뜨거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 가잖아요. 광야에 가면은 이제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화장실 쉬려러 가야 되잖아. 쉬려러 가야 되니까 그냥 그 광야야 광야.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없으면. 그럼 그냥 가요. 어딘가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광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다가 어디 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걸어가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화장실 가실 때 멀리 가실 때 조심하다 가다가 꼭 방향표를 보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시는 말씀 있어요. 1924년에 화장실 가셨다가 아직도 안 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요 거기서. 그만큼 이가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 올라가려고 올라갔다가 광야한 곳 그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루 금식을 못 하고 내려왔대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루 이 물만 먹고 있었는데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무서워요. 막 아래 햇빛이 막 쬐고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야. 그 밤에는 마이너스 떨어집니다. 마이너스로. 밤에는 얼음이 얼어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1도만 떨어져도 사람 죽잖아요. 그죠? 근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처음부터 고통스러웠던 거야. 예수님의 인생은 그냥 고통의 연속이야. 그냥 처음부터 계속 고통이. 예수님처럼 살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생애 산다고 그래가지고 공생애 한번 살아봤는데 월급도 안 받고 살아봤거든요. 그래 한 7년을 살았어요. 공생애를 7년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공생애는 인간이 살 수 없다. 사생애. 우린 다 사생애 사는구나. 공생애 너무 힘들었어. 7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7년 동안 하루 종일 말씀만 읽거든요. 7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내내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7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월급도 하나 안 받고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하나도 안 구는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나의 유익을 안 구하고 남한테 뭔가 주는 훈련만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공생의 마지막에 결국은 느끼는 게 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시작. 그는 머무셨다 뭐라? He stay, reside, live, sat, stood. 거기에 there 함께 with the wild beast, wild animals. 그죠? 하자마자 as soon as 뭐라고 하자마자 뭐야? As soon as 자 뭐뭐 할 때는 뭐랬어? 뭐뭐 할 때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거지 배웠죠? 뭐랬어? At the moment 해봐. At the moment. At the moment 해봐. At the moment. At the moment. At the moment. 뭐뭐 할 때가 뭐라고? At the moment. 내가 그녀를 봤을 때 뭐야? At the moment I saw her. At the moment I saw her. 이제 이런 건 빨리 할 수 있지, 이런 거. 자, 이런 거 빨리 할 수 있죠? 빨리 할 수 있지? I saw her. 그지? I saw her. At the moment I saw her. 자, 하자모자는 똑같아. As soon as. As soon as. 예수님이 패배시키자마자 마귀를, 그지? As soon as Jesus defeated. 자, 여기까지 하나 해봐. As soon as Jesus defeated. 자, 목적은 냅둬. 자, 앞에 두 개 한 마리 빨리. As soon as Jesus defeated. 그지? As soon as Jesus defeated. 자, 패배시키다 뭐라고? Defeated. 해봐. Defeated. 패배시키다 뭐라고? As soon as Jesus def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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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Defeated. 마귀. Satan. 괜찮아요. As soon as Jesus defeated Satan. 시작. As soon as Jesus defeated Satan. 자, 할 때는 뭐야? At the moment Jesus defeated Satan. 시작. At the moment Jesus defeated Satan. 자, 여기다 defeated.
굴복시키다잖아요. 굴복시키다 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마운트 탔다 해도 돼. 마운트. 마운트 세이튼. 올라탔다. 마운트 탔다 이렇게 해도 돼. 마운트 세이튼 해도 되고. As soon as Jesus, 뭐 해야 될까? 뭐 defeat밖에 쓸 게 없겠다, 그죠? 패배시키다는 defeat 해봐. defeat is Satan. 하자마자, 자 뭐라? As soon as 하자마자, as soon as at the moment, as soon as at the moment, Jesus defeated Satan.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뭐야? 가지고 with the 그지 말씀이 뭐야? The word of God. 주신 말씀 뭐지? Word of God이야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뭐라? The word of God. 해봐. With the word of God. 자, 말씀 다른 말로 뭐야? With the messages. Messages, 그지? 어, 말씀들을 가지고 with the message of God, with the word of God, 그죠? With the word of God, 해봐. With the word of God.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With the word of God, with the message of God, with the message of God. 시작. With the message of God. 자, 자, 마귀는 뭘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마귀는 뭘로 이긴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 받을 때 마귀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 받을 때, 와, 이럴 때 있잖아. 그때 마귀 떠나는 거예요. 어, 이럴 때. 오케이? 뭐라고 할 때? 어, 이럴 때. 근데 설교 들을 때 막 이런 거 어때? 이럴 때 목사님 키는 되게 작네. 그냥 그죠? 아, 왜 설교하다가 욕하고 난리야 독사 이 새끼 뭐 이러고 있잖아. 어, 그럼 끝나는 거야. 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종교라고 하면 안 되지. 말씀의 관계, 그지? 말씀의 관계. 자,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말이잖아, 말, 그지? 엄마랑 나랑도 뭐요? 말. 모든 친밀감 다 어디서 와? 말. 말투. 말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그냥 누구 만났는데 어, 저 새끼 싸가지 없다. 이거 어떻게 됐죠? 언제요? 왜 이래? 왜 그래? 말투. 말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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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투도 있으면 뭐도 있어요? 드투도 있어. 드투. 드투가 뭐야? 듣는 태도. 듣는 태도. 어. 내가 무슨 말을, 저 엊그저께 어디 갔는데 사람이 두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사람은 막 진짜 뭔가 전하려고 막 허, 이렇게 있어. 근데 뒤 있는 사람 보니까 다리 딱 꼬고 있잖아.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 듣는 거 안 듣는 거야? 알아 몰라 우리 다. 몰라요? 알아요 몰라. 우리 사람들 뭐 알아 몰라. 저 사람 내 얘기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 몰라. 이 사람 참 신기한 게 알아요 그걸. 어. 요즘에 아니야 듣고 있어도 왜 그러세요 또 왜 그래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하지 말라니까 나만 보자 저만 왜 또 거기서 또 그게 나와요 또 나만 저만 보라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애기잖아 애기라 그래 자 다시 갑니다 하자마자 뭐라고 SNS Jesus 뭐야 defeated 마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야 with the word of God.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이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 주신 칼은 뭐야? 해봐, sword. Sword of God. 하나님이 주신 칼이 뭐라고? Sword of God. 하나님이 주신 칼을 가지고는 뭐야? With the sword of God. 그죠? 영적인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안 보이는 세상이야. 안 보이는 세상이죠? 일반 칼로는 못 이겨요. 영적인 세상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정신으로 이기는 거야. 생각으로 이기는 거야. 아멘? 생각.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Biblical perspective. 뭐라고? Biblical perspective. 해봐.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뭐야? 세계관. 어.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Biblical perspective 만들어. 이거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뭐야?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몇 시간 한다고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 몇 시간 교육받았다고? 14,000시간 교육받았어. 14,000시간. 교회에서 몇 시간 받아? 교회에서 300시간. 이길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이깁니다. 교회에서도 뭐야? 14,000시간 받아야 돼. 그래야 삐까삐까 싸울 수 있어. 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설교 듣고 말씀 보고 하는 게 진짜 많이 가져야 돼요. 맞는 시간을 갖는 거. 계속 갈게. 하자마자 뭐라고? As soon as. 예수님이 Jesus. 패배시키자마자 As soon as Jesus defeated. 그치? 한번 해봐. 여기까지 시작. As soon as Jesus defeated. 오, 되게 신기하잖아. 되죠, 영어. 네. 왜냐면, 영어를 뭘로 써놨어? 한국말 뭘로 써놨어? 영어로 써놨거든. 어. 그럼 그거 되잖아, 봐. As soon as Jesus defeated Satan, the devil. 여기만 원청크야. With the word of God. 그 천사들이 왔다. The angels. 누가 왔대? 여기다 더를 써놨어요. 더. 오케이? 더. 그 천사들. 누가 왔다고? 그 천사들. 하늘에 속한 그 능력 있는 천사들이 왔다. 오케이? 왔다 뭐요? The angels came.
came, 그치? 어. 하나님이 왔어, 천사가 왔어. 천사들이 왔다, 그리고 와서, 이게 와서, 와서야. 그리고 시작했다, 시작했다. 뭐뭐 하기를 시작했다, 야. 시작했다, 뭐뭐 하기를 시작했다. 천사들은 뭐야?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뇨. 뭐라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요. 내가 뭐 하면? 내가 말씀에 동의하면 누가 온다? 말씀에 감동받으면 그때 누가 온 거야?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에 감동받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말씀 봐야지.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축복받아라. 축복받자. 아멘. 축복받자. 아멘. 우리는 저주 안 받자 아니요. 저주 안 받자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오케이? 저주 안 받자는 뭐라고?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저주 안 받자야. 부활의 신앙은 뭐야? 축복받자. 능력받자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하나예요. 아멘. 이거 두 개가 아니야.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있는 거 아니야.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아멘.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야. 왜 십자가 지었어요? 부활하라고. 왜 부활해서 십자가를 알려고. 이 두 개가 하나야. 그래서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복음을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저주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 나쁜 짓 하지 말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거 알잖아. 이렇게 어디 갈 때 거의 선은 넘지 않는 거지. 선 넘지 마기 전. 그러니까 나 여기 더 이상 안 간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냥 미안해. 왜 또 쳐다봐. 그냥 쭉 가는 거야. 오케이? 따라다 쭉 가자. 한 방에 쭉 가는 거야. 돌아가면 안 되고 쭉 가야 돼. 자, 그 천사들이 왔다 말아. The angels came. 그래서 뭐뭐 하기를 시작했다. 뭐뭐 하기를 시작했다가 begin to 해봐. Begin to. Begin to. Begin to. 뭐뭐 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Begin to. Begin to. Begin to. 자, 두 가지가 있어. Begin to로 가면 to 쓰고요. 오케이? Start로 가면 ing 써. 오케이? 어. Begin to 뭐야? Begin to serve him. Start serving him. 해봐. Start serving him. 그래, ing로 해봐야 돼. Start serving him. Begin to serve him. 자, begin to 해봐요. Begin to. Begin to. 뭐만 하고 실패했다 뭐요? Fail to. Fail to. 못했다도 fail to를 쓸 수 있어. I don't wanna do that. No. I fail to do that. 해봐, 시작. I fail to do that. I fail to do that. 못했다고 뭐라고? Fail to. 자, 요런 표현 써야 돼. Fail to. 해봐, fail to. I fail to reach him. 어제 나 그 사람하고 연락 못했어. I fail to reach him. Begin to, begin to, begin to. Start, start, start serving him. Start serving him. 자, 어떤 일이 생겼어? 예수님이 마귀를 패배시켰죠? 마귀를 내 인생에서 패배시키지 못하면 천사의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 마귀를 패배시켜야지 뭐야. 천사들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길이 안 열려. 가긴 가는데 길이 안 열려. 하긴 하는데 길이 안 열려. 분명히 잘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자꾸 안 돼. 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내 인생에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면 천사들이 와. 내가 이래, 천사가 이래. 내가 이래, 천사가 이래. 천사가 이래잖아. 내가 이래? 천사가 이래. 그래서 천사들이 일하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야, 그거 운 좋다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운 없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안 될 놈이야. 돼. 봐서 머리를 굴러. 사람들은 몰라.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없어? 내가 했어. 그렇지? 그럼 다시 패배되는 거예요. 따라 끝까지. 겸손하자.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해. 겸손한데 중요한 거 뭐냐? 내가 마귀를 패배시키면, 그래서 영이 먼저라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마귀를 패배시키면 뭐예요? 천사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를 패배시키지 못하지? 그럼 내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두 가지야. 마귀를 내가 마귀를 승리시키고 내가 일할 건지. 아니면 내가 마귀를 패배시키고 천사가 일하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만 열심히 하긴 하지, 그지? 어, 열심히 안 하진 않아. 왜? 버릇이니까. 계속합니다. 바로 후에 해봐. Right after. Right after. 하자마자는 뭐야? As soon as. As 때는 뭐지? At the moment. 바로 후 뭐라고? Right after. Right after. 바로 전은 뭐야? Right before. Right before. 자, 바로 후에 뭐라고? Right after. Right after. 해봐. Right after. Right after. 잘 되시죠? Right after. 요한이. John. John. 체포되어진 건 능동의 수동이요? No. 수동이죠? 해봐. John was. John was. 선생님, John was. John was arrested. John was arrested. 해봐. John was arrested. John was arrested. 뭐야 이거? John was arrested. 아, 좋아요, 좋아요. 하려고 그랬어 지금. 잘했어, 잘했어. 어, 이제 자 갑니다. John was captured. John was captured. 또 있어 뭐야? John was caught. John was caught. 잡혔지, 잡혔지. C H U H T. 자, 한 단어 생각. 동사는 한 단어가 생각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생각돼. 해봐. John was arrested. John was captured. John was what? John was apprehended. 구금이야. 구금 뭐라고 영어로? Apprehended. 시작. Apprehended. Apprehended.
apprehended. 여기 이게 명사로 쓰면 apprehension은 근심이요. 구금돼서 근심당하는 거다. 해봐. caught, arrested, 그죠? captured, apprehended. 많지요 단어. 자, 잔이 누구에 의해서 헤로당에 의하여 원천크 갈 수 있죠. 원천크 뭐야? 시작. 원천크 헤로당에 의하여. By King Herod, 그죠? By King Herod. 헤로당 뭐라고? King Herod. By King Herod. By King Herod. 시작. By King Herod. 자, 전설명사는 하나로 외워야 돼. 하나로. 어? 집안에서 뭐야? In the house. In the house 아니야. 전설명사는 하나로 외워야 돼. 그죠? 하나로. With the word of God. With the word of God. 그죠? With the word of God. With the sword of God. 그죠? By the grace of God. By the grace. 전설명사는 한 청크로 외우는 거야. 한 청크로. 자, 그래서 헤로당에 의하여 뭐라고? By the King Herod. By King Herod. By the King Herod. 그죠? 그래서 arrested, captured, caught, apprehended. 자, 바로 후에 뭐라? Right after. John이 체포되어졌다. John was apprehended. John was caught. John was arrested. John was what? Caught. Captured. 예수님은 오셨다. 10절. 원천크. Jesus came. Jesus came. 갈릴리 안으로. Jesus came. 자, 쓰면서 Jesus came. 어디에 나왔어? Into Galilee. 해봐. Into Galilee. Into Galilee. Into Galilee. 자, 선포하시면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선포하시면서 뭐요? 능동이죠? 그죠? Proclaiming. Proclaiming. 자, 선포가 또 뭐 있어? 자, 말하다. 어려운 단어 뭐였어? 말하다. Making a speech죠. Making 아니고. 말하다 뭐 있어? 말하다. Presenting. 그렇죠. Presenting. 해봐. Presenting. 또. Presenting 말고 또 뭐 있어? Delivering. Delivering. 했는데 또 기억 안 나죠? Delivering. 애우라고. 집에 가서 안 하니까 여기서 해야 돼. Delivering. 해봐. Deli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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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laiming. Proclaiming. Presenting. Presenting. Delivering. 시작. Proclaiming. Proclaiming. Delivering. Delivering. Presenting. Presenting.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야. The Gospel of God이죠. 뭐라고? Gospel of God. Of God. 자, 원천크야. 원천크. 시작.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the gospel of God. God. 해봐. Presenting the Gospel of God.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자,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뭐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됐지? 하나님은 presenting the gospel of God, delivering the gospel of God,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presenting the gospel. 빨리 시작.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presenting the gospel of God. 또 뭐 있었어? Sharing 됐어. Sharing. 그죠? Sharing the gospel of God, sharing the gospel of God. 그죠? 그리고 말 또 있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는 거 뭐 썼는데 이 중에 하나 쓰면 되죠? Saying that. Saying that. 말씀하신 거나 콤마 찍고 또 saying that. And saying that. 콤마 찍고 saying that. 대디아를 말씀하시면서 해봐. Saying that. Saying that. Delivering that. Delivering. Presenting that. Sharing that. Saying that. 말씀하시면서. 자,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충분히 채워졌다. 그때가 충분히 채워졌다. 그때가 충분히 채워졌다. 충분히 채워졌다. 그때가 뭐지? The time. The time. 채워져 왔다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has fulfilled. Have a fulfill. Fulfill. Full. 채워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 가다 오다 위로 가는 거 fulfill이야. Have a fulfill. The time has fulfilled. Time has fulfilled. 자 이거 숭태 이루어졌다라고 할게. Time has been 뭘까? 이루어졌다 해봐. Time has 이루어졌다. Has been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Achieved. Achieved. Time has achieved. Time has achieved. 또. Accomplished. 자, 이거 외워야 돼. 해봐. Accomplished. 완성됐다가 뭐라고? Accomplished. 자, 끝났으니까 뭐라 해야 돼? Time has been finished. 그치? Time has been finished. 자, 시작. Achieved. Accomplished. Finished. 시작. Achieved. Accomplish. 자, 다 이루다가 뭐야? 다 이루다가? Finish. Accomplish. Fulfill. 다 이루다가 뭐라고? 다 이루다가? Accomplish. Achieve. Fulfill. 시작. 다 이루다. Finish. Accomplish. Achieve. Fulfill. 자, 단어 외우는 거예요. 자, 동사 많이 외우면 좋다? 엄청 좋아요. 동사 다시 뭐라고? Accomplish. Achieved. Fulfill. 오케이? 그 다음에 Finish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 뭐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왔다. Has com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그죠? 다시 갈게요. 자, 그때가 충분히 채웠다. Time has come. Time has come. 이렇게 써도 돼요. Time has come. 자, 한 번에 온 거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거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왔죠? Time has come 해도 되고.
이루어졌다 뭐라고? Time has been achieved. 그렇지. Achieved 해도 되고. Finish. Time has been fulfilled. 이렇게 써도 돼. 이건 이렇게 써도 되고 능동사도 수동사도 상관없습니다. 능동사 다 같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뭐라고?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이 어떻게 됐어? 왕국이 왔다. Has come. 자, 얼마나 아름다워. 뭐가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요. 자, 따라하자. 옛것은 다 지났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죄와의 싸움 다 끝난 거예요. 오케이? 이제 뭐야? 능력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믿고 죄 용서 받았잖아. 그죠? 죄 용서 받아놓고 이제 뭐냐면 자꾸 죄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뭐를 생각해야 돼? 이제 권능으로 가는 거야. 이제 축복을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로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뭐에 집중하지 마라? 죄에 집중하지 마라.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뭐야? 능력에 집중해라. 권능을 받아야 죄를 이길 거 아니오. 그죠? 근데 이게 있잖아. 예수님. 알지? 이거. 죄 두 개 있잖아. 그죠? 두 개 갖다 놓고. 예수님, 죄 짓지 말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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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 보고 있는 거래요? 죄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돼, 안 돼? 예수님 봅니다. 예수님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야지. 죄 짓지 말게 했어요. 때려 줬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죄 짓기 싫어서. 예수를 딱 믿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죄 짓기가 싫어요. 막 죄 짓기면 열받아. I hate sin. 지금도 죄가 싫어요. 막 죄 짓으면 막 너무 화가 나. 막 죄 짓으면 눈물이 나. 막 죄 짓으면 눈물 나고 막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아. 막 너무 싫어. 그게 예수 믿으면 그래.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와이프하고 애들 빼고. 아니 장난이요. 와이프가 상처받는 거 싫고 애들이 상처받는 거 싫고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으면 너무 싫어. 그래서 뭐냐면 눈치를 보게 돼. 교회 와서 눈치 봐. 이렇게 혹시 성도들이 이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그래서 주님 그래서 해 그럼 죄야 독사의 새끼들 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이 강의를 찍으면서도 혹시 이런 얘기해서 상처받진 않을까? 막 마음속에 막 생각이 들어요. 누가 혹시 하진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라면 하는겨. 그냥 그건 몰라. 그 하나님 상처 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생각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사람이 소심해져요. 상처를 안 주려고 하니까. 그치? 상처를 안 주려니까 그럴 수 있죠. 격려하려고 말을 하다 보면 어때? 하다 보면 말을 실수할 수도 있죠. 한 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말 실수한 것 때문에 누가 막 앞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막 댓글 막 쓰고 막 너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면 더 움츠러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야 돼.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축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받으면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축복받아야 저주를 이기겠어요. 축복을 못 받으면 저주 못 이겨요. 저주에 집중하면 축복을 안.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에 집중하는 사람이 죄를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다시 계속합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뭐야? Return이죠. 돌이켜 뭐라고? Return. 자, 또 뭐 있어? 돌이켜라, 또. Turn around. 뭐라고? Turn around. Turn around. 또 뭐 있을까? Make a U-turn. 뭐라고? Make a U-turn. 뭐라고? 아주 쉽게 하죠. Make a U-turn. Make a U-turn. 해봐. Make a U-turn. 부터가 뭐야? 부터. From이죠. From. 너희들의 악한 길 뭐야? From. From your wicked ways. From your wicked. Wicked. 악한이 뭐라고? Wicked ways. 자, wicked 다른 말로 뭐야? 악한이 뭐야? Evil ways. 또 악한 뭐야? Depraved. 해봐. Depraved. 타락한. 타락한이 뭐라고? Depraved. 썩은 뭐야? 썩은. Corrupted. Corrupted ways. 따자. Wicked. 사악한. 사악한. Evil. Depraved. Corrupted. 그지? 다시 시작. Wicked. Evil. Depraved. Corrupted. 해봐. Depraved. 모른다는 열 번씩 해. Depraved, depraved, corrupted, corrupted, depraved, depraved, corrupted, corrupted, 뭐라? Wicked, evil, depraved, corrupted, 시작. Wicked, evil, depraved, corrupted.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Turn around from. Return from. Make a U-turn from. Your wicked ways, your depraved ways, your evil ways, your corrupted ways. 그죠? 악한 길에서. 그리고 믿어라, 믿어라. 그 복음을. Believe the gospel. 그죠? Believe the gospel. 이거 이렇게 볼게. Put your faith in. 믿어라 하자. 시작. Put your faith in.
그 다음에 believe in.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confide in. 어려운 단어 나왔다. 해봐. confide in. confide in. 주로 외워. confide in. confide가 믿다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지? confidence. 뭐야? confidence가 뭐죠? 확신, 확신, 자신감.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 믿음. 하신감에서 나온 거야. 해봐. confide in. put your faith in. believe in. believe in. 해봐. believe in the gospel. Believe in the gospel, confide in the gospel, put your faith in the gospel. 시작. Believe in the gospel, confide in the gospel. 자, 원초으로 시작. Believe in the gospel, put your faith in gospel, confide in gospel. 시작. Believe in gospel, put your faith in gospel, confide in gospel.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에. Believe in the gospel. 아니, 한번. Believe in the gospel, confide in the gospel, confide in the gospel, put your faith in the gospel. 그죠? 그 복음을. 까지 해서 6번까지 봤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 우리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따라가라. 그죠? 믿어라. 그죠? 그래서 죄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라? 예수에 집중해라. 그죠? 죄는 있다 없다 이제? 없다. 근데 어디로 가라 이제? 능력으로 가라. 죄와 싸우란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눈을 그 히브리서에서 그러다 이게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죄의 싸움의 핵심보다 예수를 놓치지 않는 거. 축복을 놓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뭔 찾아서 그걸 교회에서 하고 삶에서 하시다 보면 죄와 어느샌가 이기게 돼요. 내가 많이 컸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신앙이 안 크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술 끊으려고 하고 막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맨날 그 생각만 해. 담배 피지 말아야지. 무슨 생각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담배 충만으로. 뜨겁게. 담배 충만으로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술 먹지 말아야지. 이런 거야. 막 야동 보지 말아야지. 나쁜 말 하지 말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면 되지. 좋은 말 해야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막 너무 나쁜 말 하지 말지. 담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담배 못 끊어요. 술도 못 끊어. 절대 못 끊어. 맨날 그 생각 하니까 술 충만, 담배 충만, 그지? 나쁜 말 충만이야.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나는 새끼야. 이 새끼 손가락, 저 새끼 손가락.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냥 좋은 말 해야지. 오늘은 어떻게 좋은 말 할까? 어떻게 축복된 말 할까? 어떻게 기쁜 말 할까? 어떻게 잘할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풀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십자가에 멸하신 그 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죄에서 사함을 받았사오니 이제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수고하셨습니다.